안녕하세요. 파격수다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BTS의 새 앨범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앨범 어떠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네, 다 듣긴 다 들었는데 예. 저는 오늘 텍스트가 저에게 있어서 역대급으로 어려운 콘텐츠와 앞으로도 어려웠어요? 네, 저는 이번 방송이 되게 재밌는 것 같은 게 보통 아이돌 팬 이렇게 하면은 좀 젊은 여성들로 대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전혀 아이돌에 관심이 없는 20대 여성이고 예.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예. 또 방탄소년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 이제 아미라서 이거를 소비한다기보다 이제 빅히트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BTS 월드란 총체적 컨텐츠 저작권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전에 보통 아이돌들은 음반 그다음에 콘서트 그리고 개별적인 뭐 멤버들의 활동 이게 사실상 컨텐츠 다예요. 어떻게 보면 팔만한 것이 한정돼 있고 생명력이 너무 짧은 거죠. 그런데 BTS 같은 경우는 지금 이 BTS 월드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BTS 유니버스, BTS 월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니버스 안에 가능한 모든 스토리 컨텐츠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저작권을 이제 행사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궁무진해요. 가령 뭐 아미 중에 하나가 BTS를 놓고 예전에 좀 그 무슨 H.O.T 시절처럼 팬픽을 썼다. 덜 완성된 팬픽을 썼다. 그러면 이제 그 팬픽을 가지고 또 거기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아주 그 퀄리티가 있는 높은. 그런 스토리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저작권을 활용하고 그 사람한테 일부를 나눠주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진보적인 개념이거든요. BTS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런 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도를 해서 또 상당한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작진들을 통해서 그거를 또 계속 공급을 하고 팬덤 문화가 성장함에 따라가지고 그 소속사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서로 상호 보완관계 혹은 상호 의존관계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여기에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좀 쓰고 싶은 게 제가 보기에는 BTS가 이번 앨범에서 가사를 쓰는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아미들이 이들에게 보낸 이들을 놓고 쓴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서로가 그걸 거대한 공간 속에서 이제 공유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것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관계와 이 거대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제일 궁금한 게 20대 여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BTS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불편하게 일단 BTS의 초기 콘텐츠들에 나오는 그런 어떤 마초적인 표현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에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실 20대 여성들 중에서 BTS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원래 음악 콘텐츠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덕질하는 친구들 중에 혹시 BTS 덕질하는 사람, 혹시 BTS 덕질하는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다녔는데 생각보다 BTS를 덕질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왜 이전 아이돌 세대들을 소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명한 BTS가 20대 여성들에게 많이 소비되지 않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을 가졌었고요. 근데 주변만 그런 거예요. 그 많은 팬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지금 뭐 기록들을 몇 개 보자고요. 우리가 기록은 숫자로 다 입증이 된 거니까 뭐라고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뮤직비디오 온 이제 유튜브에서 최초 공개되는데 154만 명이 봤어요. 이 숫자를 동접 154만. 우리는 그 저 라이브로 방송했을 때 동접 몇 명이 봤는데 그 20대들이 명서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돌이라면 누굴 소비합니까? 최근에 남성 아이돌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가령 뭐 버닝썬이라던가. 그런 면에서도 BTS는 독보적이에요. 네. 오늘 하는 주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TS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룹이라는 거에는 예.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No More Dream 때의 BTS는 거칠고 불만 많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발화를 하고는 싶은데 그런 것들이 다 차단돼 있고 그래서 아주 억눌려져 있는 그 자체. 그래서 억눌려져 있다는 것은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화학연화를 거치면서 아주 급격하게 극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런 영향력들에 대해서 방식이나 또 발견이 전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또 전 성별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성장해 나가더라. 그래서 이게 BTS만의 힘이겠는가. 사실은 아미들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있고 그리고 아미들이 어떤 아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발화들에 대해서 특히나 남성 중심적인 발화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조언도 할 테고 비판도 그런,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븐이라고 하는 앨범을 들여다보면 그런 발화들이 있습니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네.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뉴스들도 읽었거든요. 해외에서 가수들을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마약이라든지 굉장히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많아서 네. 싫어하던 부모들이 BTS 앨범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덕질을 할 거면은 얘네들을 덕질을 해라 예. 이렇게 하고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예. 재밌는 뉴스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돌들은 젠더적인 어떤 긴장감을 살짝살짝씩 품고 있는 것들을 던져요. 시장에 약간씩의 노이징이 나오죠. 근데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정적인 뮤비, 선정적인 뭐 어떤 도발적인 가사 이런 게 맨날 나오잖아. JYP가 제일 잘 해먹는 스타일이야. 솔직히. 그런데 그 정도도 미국의 랩이나 이 미국의 아이돌의 가사에 의하면 어마어마하게 양반이라는 거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얼마나 뭐, 자극적이에요. 해외 노래들은. 아니, 난 마약 따라가지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마약은 기본이고 뭐 쓰레기들이 다 가사에 막 등장하고 그리고 또 젠더적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 중에서도 여성의 어떤 자의식들을 충분히 발화로 내뿜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 그 아티스트들도 결코 우리가 봤을 때 이 발화가 건강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아요.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야 그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븐 링스 가사를 보면 이거는 나 돈 많아 내가 원하면 난 살 거야. 플렉스 하는 거죠. 어. 세븐 링스의 뮤비 안에는 전부 막 사고 놀고 그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의 뮤직비디오의 안에는 그러니까 성경과 신화가 있어요. 인문학이 있거든. 그럼요. 그 맵 오브 더 소울이라는 게 원래는 칼 융의 도서였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예, 맞습니다. 뭐랄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돌로서의 BTS가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와 또 그 메시지와 화답하는 그 이제 소통의 현장을 좀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드리는 거고 일단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걸 보면 명선 씨는 나는 여태껏 소통해 오지 않았고 별로 이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이 정도의 지금 상황에서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있다 네, 이런 네.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